그러니까 기존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두 선수 다 인 코스랑 아웃 코스로 나눠서 이제 기록을 다투는 그런 경기 방식이고요. 메스 스타트 같은 경우는 쇼트트랙 트랙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기록에 상관없이 그냥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우승하게 되는 그런 경기예요. 다만 이제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기를 이제 롱트랙 경기장에서 레인 구분 없이 이제 여러 선수들이 뛴다는 거죠. 스피드와 쇼트를 두 가지를 다 했어요. 뭐 여름에는 쇼트트랙을 타고 겨울에는 롱트랙을 타고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가서부터 이제 쇼트트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쇼트트랙에 중점을 두고 이제 쇼트트랙 선수로 성장을 했죠. 그 뒤에는 이제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. 저 2010년도 근데 또 밴쿠버 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내가 23살이 될 때인데 그때 이제 롱트랙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올림픽에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롱트랙으로 한번 도전해보자. 남들한테는 그게 큰 변화일 수 있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쇼트트랙도 하고 스피드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익숙한 변화인 것 같아요.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쇼트트랙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 얼음 위에서 코너를 하면서 상대를 추월하는 그런 테크닉, 그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상대를 추월할 때 가속하는 그런 테크닉이나 쉽게 상대 앞선수를 쫓아가는 그런 능력들은 쇼트트랙을 하면서 그냥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.